오늘은 7월 1일 후반기 첫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받으며 후반기 첫날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동감 넘치는 하루 경매장입니다. 지금 2시 13분. 경매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바다나 씨가 안 좋아가지고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은 뭐 조금 그래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동상입니다. C4. 네, 안녕하세요. 예, 우럭. 2만원. 예, 요건 좋네요. 범가자미 2만 8천원. 범가자미 2만 8천원.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수화지 여기 3만원. 3만? 3만 얼마? 키로에 3만원. 아, 키로에 3만원. 오, 가격 좋아졌네요. 치마지. 예. 34,000원에서 떨어졌네요. 예. 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완도가에 2만원짜리. 키로에 2만? 키로 2만원. 2만 밖에 안 해요, 완도가? 3만원. 3만원이지. 그렇죠. 3만원입니다, 완도가가. 또 올라왔어요. 완도가 28,000원. 그다음에 2만 5천원. 아, 이 완도 강어 28,000원, 25,000원. 네, 제주도 2만원. 예, 제주도 2만. 자, 알겠습니다. 3kg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5번은 3만원, 그 밑점 자 2kg급은 25,000원. 예. 18,000원. 18,000원인데 요 중농어. 예. 다섯 킬로 감성돔, 이거, 가성비 동원, 이거 만원짜리입니다, 키로에. 심아지 2만원짜리에요. 가성비 심아지 2만원. 좋네요. 어승어 숭어 12,000원. 어? 12,000원 숭어, 이거 어디 거예요? 여수 숭어 12,000원. 예, 고맙습니다. 15 신입수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마침에 일찍 이거 주문 받아가지고 민어 이렇게 많이 이거 작업해 놨네요. 이거 민어입니다. 신일수산 B5. 아마 여기 이것도 주문 받아갖고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감성동이네요. 예, 예, 신일수산. 와, 좋습니다. 감성동이 2만 원. 2만 원. 왜 좋네요. 심아지 3만 원. 심아지 3만 원. 광어 완도광어 24,000원. 완도광어 작은 거. 양식농어 17,000원. 배농어입니다. 양식우럭 19,000원. 19,000원 우럭 양식입니다. 양식송어가 12,000원. 양식송어가 12,000원? 송어. 송어. 아, 송어 12,000원. 번가자미 만원. 번가자미 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번가자미가 키로에 10,000원, 손오어가 12,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 우럭이 2만 원, 19,000원 이렇게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완도광어는 2kg대가 24,000원? 네? 좀 전에 번가자미가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2,000원입니다. 여기 경매가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12,000원입니다. 심아지 이렇게 있습니다. 503입니다. C6. 저기 보니까 지금 오늘이 7월 1일 후반기 첫날인데요. 503에 뭐 그렇게 변화는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 양식 우럭 대차가 키로에 2만원, 요 2kg 가까이 되는 겁니다. 돌돔은 2kg 기준으로 해갖고 위쪽이 8만원, 아래쪽이 7만원. 심아지는 1kg 중반대가 33,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능성어는 일본 양식이 2kg대가 43,000원. 제빵어는 키로에, 이거 일본 양식입니다. 29,000원. 광어는 완도산이 3kg 기준으로 해서 3kg 위가 28,000원, 2kg대가 25,000원, 제주산은 3kg 기준으로 24,000원, 아래가 23,000원, 참돔은 3kg, 참돔 그대 일본 양식입니다. 3kg 기준으로 해갖고 20,000원,
농어는 중국산이면서 1kg대가 만원짜리 가성비 농어가 있습니다. 2kg대는 18,000원. 번가자미는 양식인데 요거는 지금 만원으로 그렇게 되네. 야, 지금 요건 무슨 뜻이야? 예? 요거 무슨 말이야? 한 마리 만원이에요. 찌가발이. 아, 찌가발이. 예예. 예, 찌가발이 요 조금 해놓은 거 요거 한 마리 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여기 키로 무게는 한 100g, 한 100g만 될까요? 네, 10g 안 되는 작은 것들은 수준이 많은데요. 아, 그렇군. 한 마리 만원. 한 마리 만원, 예. 아니, 그냥 한 마리 만원 이러네요. 요 숭어는 요 수건데, 요 12,000원 요래 합니다. 예. 지금 보고 농어, 뭐 여기, 광어, 오늘 특별히 본 거 숭어. 어이, 심아지. 야, 심아지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심아지. 아, 농어도, 민어도 있네요? 아, 민어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민어가 지금 45,000원. 예, 민어가 지금 45,000원. 그래, 많이는 안 올라갔네요, 아직. 아, 괜찮아요. 그냥 민어 하나 보시면 돼요. 예. 아, 사장님, 괜찮아요. 민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민어. 어. 요새 민어 뭐요? 아, 그 민어네, 그. 예, 민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일단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요 돼지 시장인데, 여기는.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번가자미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나?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주문 업체에 들어간다고. 나중에 한번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드 수산입니다. C13. 나로드 수산, 여기 항상 그 화로 준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광어, 이건 제주 양식인데 굉장히 살밥이 좋아 보이네요. 이거 21,000원짜리, 키로에 2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돔도 있는데, 이 참돔도 이거 21,000원짜리네요. 21,000원. 이거 뭐, 얘들 복수이 물벼락 한 번씩 줍니다. 21,000원짜리 참돔이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경매장에서 바로 갔다가 이렇게 손질해서 하기 때문에 선도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래 놓고 이거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경매장에서 가져와서 바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주문해 가지고 저렇게 벌써 다 나가고 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그거 가져오면서 조금 더 가져와서 필요하시고 미리 주문하시면은 여기 나로드산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게 15,000원짜리 하는데 이게 한 4kg 이상 나가는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요거. 7월 1일 노량진 수산시장은 조금 들어온 입하 물건들이 그래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침체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이 7월 1일 후반기 첫날입니다. 후반기도 좋은 일 많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